노너 이야기 TV 강의 노너 헌문편 제7장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수고롭게 하여야 하고 충성한다면 상대방을 깨우쳐야 한다. 즈유의 아이쥬 너우 라오 호종옌 너우 회후 자왈 애지는 물로호 충원 능물에호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면 그에게 깨우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토리.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김사랑은 평소에 동료들을 사랑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동료들의 어려움을 돕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료 중에는 박충성이라는 직원이 있었다. 충성은 평소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동료들의 어려움을 무시했다. 그는 회사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사랑은 충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충성아, 너의 능력은 정말 뛰어나지만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충성은 사랑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 사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충성에게 많은 일을 맡겼다. 충성은 사랑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사랑과 충성을 칭찬했다. 사랑은 동료들을 사랑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성은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